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리를 먼저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사구문을 했던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으니까 분사구문 부분을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또 공부했던 학생은 바로바로 다 잘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는지 선생님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자. 분사구문 좀 현진아, 분사구문 좀 해만해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좀 해만해요? 안 할만해요? 은진이는? 술력 수동하고 완료 좀 헷갈려요. 선생님은 분사구문 좀 어때? 이 세상, 뭐, 물건들이 아니야? 뭐, 처음 듣는 말이야,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을, 그런데 아마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복습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 번 반복하고 하면은 이제 금방 쉬워져 버려요. 자, 보자. 접속사. 뭐 하는 놈이죠? 문장을 연결하는 놈이죠. 문장이 뭐야? 문장이 뭐야? 무조건 주어동사지. 그치? 문장은 무조건 주어동사입니다. 자, 주어동사를 두 개를 연결해주는 놈. 요 놈. 얘가 뭐다? 얘가 접속사네. 그죠? 자, 이 두 문장을 어디에서 끊는다? 어디서 끊는다? 윤영아, 이거 어디서 끊어? 윤영아, 어디서 끊어? 접속사 앞에, 무조건 여기서 끊는다고 했죠? 그치?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꿉니다.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순서 어떻게 돼요? 순서 바꾸면? 접속사, 주어.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 저번에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배웠던 학생들 얘기해봐. 접속사 생략하고 같으면 생략하고 그리고 이거 안 배웠니? 대답 좀 해봐 빨리. 사탕이 너무 맛있어요. 사탕 허리에 빠져있으면 안 돼. 대답할 때는 빼고 대답을 해야지. 자, 현진아 대답해봐.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었어? 네. 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왜 생략하죠? 접속사를 왜 생략하죠? 현진아, 왜 생략해? 맞아요. 없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왜를 잘 기억하세요. 인정 알겠지? 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없어도 의미가 파악 가능하니까. 없어도 의미 파악이 뭐야? 의미 파악이 가능하니까. 자, 주어를 생략합니다. 왜? 왜 생략한다고 했었지? 인정? 왜 생략한다고 했었죠? 뒤에 또 주어 같은 주어가 있으니까 좋아. 맞아요. 자, 그렇게 가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거 과거시 어떻게 쓰지? 투부정사 과거시 어떻게 써? 윤정아, 투부정사 과거 어떻게 써?
지금 저 아팠어요. 아파서 다 잊어버렸어요. 세연아, 투부정생의 과거 어땠어? 어떻게 쓰더라? 자, 보세요. 투 플러스 뭐야? 투는 어떻게 써?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지? 봐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자리에 아무튼 과거를 쓰고 싶대요. 그러면 투 플러스 과거 이렇게 하면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투 플러스 무조건 뭐야? 무조건 동사 원형이지.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나는 과거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요. 어떻게 쓰면 되냐? 일단 생긴 거는 동사 원형으로 생겨야 돼요. 생긴 거는 동사 원형인데 의미상 뭘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진짜 뭘 가지고 있으면 돼? 의미상? 과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생긴 건 동사 원형인데 의미상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가 있냐 있죠. 생긴 건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의미상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 세연아, 뭐가 있지? 요거죠. 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어? have, pp네. 그죠? have pp. 봐봐. 얘 생긴 거 보세요. have로 시작했네. 동사 원형이니? 맞아, 틀려. 동사 원형이네. 그치? have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자, 얘 보자. 여기 과거예요? 이게 과거야? 과거야 아니야. 이게 과거야 아니야. 일단 여기는 뭐니? 현재. 여기는 과거. 여기는 과거. 자, 과거 의미로 포함하고 있니? 과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 생긴 건 동사 원형인데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 뭘 쓰면 돼요? have pp를 쓰면 됩니다. 되나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투부정사에 동사 원형 자리에 나는 과거시제 쓰고 싶어. 근데 과거 쓸수 있다 없다? 과거시제 여기 써버리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동사 원형 자리에 과거를 쓰고 싶으면 뭘 쓰면 될까요? have pp를 쓰면 됩니다. 생긴 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의미상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럼 써보자. 투부정사의 과거는 뭐예요? 세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지? 투부정사의 과거는 뭐야, 세연이? 투. 아하. 다시. 투부정사의 과거 뭐다? 투부정사의 과거 뭐다? 투. have. pp. 왜? 동사 원형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현재 완료라고 말하기, 이제 현재 완료라고 말하지 맙시다. 현재 완료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FPP하고 얘를 조금 이제 나중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일단 동사 원형 자리에 과거를 쓰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된다? FPP. 그래서 세연아, 투부정사의 과거는 뭐야? 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얘가 투부정사의 현재 완료 시제 아니에요. 투부정사의 현재 완료 시제 아니야. 뭐야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되니?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봅시다. ing는 뭐에다가 ing 붙여요? 아무튼 뭐에다가 아무튼 뭘 붙이기 시작하면 전부 다 동사 원형에 붙이죠. 그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고 싶어요. 근데 난 얘를 ing에 과거 시제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ng의 과거 시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제는 뭐야? having pp 됐나요? 왜? 동사 원형 자리에 뭐만 쓰면 된다고 했어? 과거 시제 쓰고 싶으면? 윤영아, 동사 원형 자리에 과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동사 원형 자리에 과거를 쓰고 싶으면 뭘 써라? 현재 완료 말고 읽으세요. 그냥 이거 FPP. 자, have PP를 쓰면 되겠네. 됐나요?
해피피 ing로 했으니까 해피피. 자, 됐습니다. 투부정사의 과거시는 뭐예요? 아하, 이거 안 나온다. 안 나온, 대답 안 나오는 학생은 선생님이 따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ing 과거시는 뭐야? 투부정사의 과거시는? 그러면? 아, 이건 안 할게요. 괜히. ing 과거시보다? 아하, 다시. ing 과거시? 야, 며칠 지났다고 그래? 다시. ing 과거시 뭐야? 투부정사의 과거시. 자, 질문합니다. 이거는 그 ing 현재 완료시제죠? 아하, 또 끄덕끄덕 하는 학생은 손을 뭐 안 들고 있지 이제? 손을 뭐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having pp는 ing의 현재 완료시제다. 아니야? 뭐야 그럼? 과거시제예요. 왜? 과거형으로 여기다 쓰고 싶은데 동사 원형 자리에. 근데 과거시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동사 원형만 써야 되니까. 과거시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시제를, 무슨 형태를 썼다? FPP 형태를 썼다. 이해됐나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갑시다. 아까 은진이가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개념을. 자, 분사구문 한번 봅시다. 분사구문. 그래서 자, 일단 먼저 분사구문 만들어보자. 준혁아,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 이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요? 직컷을 없애고, 아예 없애고, ing, 좋아. 그래가지고, being. 됐나요?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세연아, 접사를 왜 없앴다? 어, 생략이야. 어, 맞아요. 근데 왜 생략했냐고. 왜 생략했지? 윤정아, 접속사를 왜 생략했다? 은지 대답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치? 윤진아, 접속사를 왜 생략했어? 네. 얘 지워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지금 물어볼게요. 접속사를 왜 생략했다? 의미 파악이 가능하니까. 없어도. 그렇다면, 지우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어떤 경우에 지우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중요해요. 지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안 지운다? 의미 파악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야. 이해 되니? 그래서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주어는 지웠습니다. 왜 지웠다? 뒤에 주어랑 같으니까. 됐죠? 그리고 뭐만 붙여요? ing만 붙여요. 자, 좋아. 자, 이렇게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분사구문이 무슨 말인지 좀 챙겨보자. 분사구문이 무슨 말이죠? 분사구문이 무슨 말이에요? 용어를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영아, 분사구문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분사구문이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일반적으로는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맞아요.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정확하게 하려면, 분사구문보다도 분사구문이라고 보는 게 쉬워요. 따라해볼까? 분사구문. 분사구. 분사구가 뭐야? 구가 뭐지, 구? 구하고 또 뭐가 있었어? 절. 차이가 뭐야? 전 조동사가 있고 구는 뭐가? 조동사가 없고. 그치? 여기 가장 기본이잖아. 자, 그렇다면 분사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전치사 구는 뭐야? 지금 여기가 너무 따뜻한 맛? 어? 뭐라고? 2플러스 1? 뭐라고? 2플러스 1이 지금 왜 나와? 자, 다시 전치사 9가 뭘까요?
천사하고 예를 들어봐. 아무거나 물어봐. 불러봐. 전치사 구. 불러. 인. 더. 룸. 얘가 통째로가 전치사 구죠. 뭘, 어떨 때 전치사 구라고 그러지? 전치사 구가 무슨 말이야? 많이 쓰잖아. 맨날 쓰는 게 전치사 구잖아. 보세요. 뭘로 시작했어요? 전치사로 시작한 구예요. 되니? 전치사구가 무슨 말이다? 윤여가 전치사구가 무슨 말이다? 그렇다면 윤여가 분사구는 무슨 말일까? 다같이 분사구는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분사로 시작한 구예요. 이해되니? 자, 분사구문 무슨 말일까요? 앞에 분사구가 있고 뒤에 뭐가 있을까요? 문이 뭐야? 문장이죠. 분사구가 있고 주어 문장 문장이 있는 형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분사구문은 무슨 말이냐? 분사구문은 분사구로 시작되는 시작되는 셈이 빨리 쓰다 보니까 시작되는 문장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분사구가 분사구문이 무슨 말이다? 정확하게 분사구로 구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요. 이해되니? 자 다시 분사구문 뭐다? 분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그러면 분사구문을 왜 만들어요?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맞아요, 맞아요. 이 짓을 왜 한다? 진짜 단순, 이유는 되게 단순해. 잠깐만. 왜요? 와. 쌤이 히터를 너무 오래 틀어놨나? 이게 너무 따뜻하고, 옷도 너무 따뜻하니까, 지금 막 하품 나고 난리가 났네. 이제 우리 겉옷은 좀 빼자. 좀 줄입시다. 이게 너무 졸리면은, 이게 너무 막 껴입고 있으면, 띄울 것은 더우니까 젤리 필요한 학생 있어요? 젤리 필요한 사람? 없어요? 없으면 내가 먹고 자 하나씩 자 졸리면은 씹으세요. 아유, 이제 좀 낫네. 와, 얼굴도 빨갛네, 막. 안에 온도는 높고, 잠바는 덥고, 와, 잠은 오고. 자, 봅시다. 분사구문을 왜 만든다? 되게 심플해요. 뭐해서? 너무 길어서. 영어는 긴 거 진짜 싫어해요. 긴 거를 진짜 싫어해서, 진짜 그, 긴 걸 싫어하는 그 증거들이 어떤 데에서 많이 나오냐면, 앞에 명사를 쓰면 다음에는 명사 안 씁니다. 길어서. 그렇으니 이걸 또 쓰고 싶어요. 제니퍼 앞에 썼어요. 뒤에다가 또 제니퍼 안 써요. 그렇으니 쉬 쓰자. 그 다음부터 그냥 쉬 계속 쉬만 써요. 이래니 앞에 썼던 말들 반복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긴 것도 싫어해요. 아무튼 영어는 긴 걸 겁나게 싫어해서 앞에를 웬만하면 줄이고 싶어해. 그래서 다 지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에서는 생략을 많이 해요. 이래니? 단, 생략을 지우되, 왜 지우는지는 알고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워도 되는 것들을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아무거나 막 지우면 안 될 거 아니야. 지우면 안 되는데, 프리티 지워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을 왜 만드냐? 첫 번째, 길어서. 길어서 어떻게 하냐? 뭐예요? 생략해요. 생략하다 보니 뭘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하는 문장이 돼요? 분사구로 시작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 봅시다. 자 뭐 지울까? 왼 지우고 하다. 전 지우고. 전 왜 지워요? 다 같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응. 뒤에 주어랑 같아요? 이 주어랑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무조건 뭐만 붙인다? ing. 세연아, ed는 언제 붙여요? 과거일 때. 오! 예시제 뭐야? 오! 근데 뭐 붙였어? 오! 훈치야,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ing 붙이는 거. 세연아, 이거 맞아, 틀려. 은진아, ED는 어떨 때 붙여요? 분사구 만들 때? 네. 자, 그러면, 윤혁아, ED는 어떨 때 붙여? 분사구 만들 때? 시제, 다를 때. 봅시다. 잘 보세요. 한 가지 딱 알아드릴게요. 분사구문 만들 때는 ED 붙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ED는 붙이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뭐만 붙인다? 무조건 뭐만 붙인다? ING만 붙입니다. 한번 보자. 오픈드 과거니까 ED 절대 없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동이니까 ED 절대 없어요. 무조건 뭐만 붙인다? ING만 붙입니다. 선생님 진짜 그래도 되나요? 쭉 한번 봅시다. 자, 뭐 붙였어? ING를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 불러봐. Opening the door. 그 다음 히니까 John이겠죠. 이해되니?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이 문장. 여기서 이 ING는 ING는 뭐 하는 거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 둘 중에 하나죠. 그치, 얘는 뭘까요?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왜요? 왜 현재분사예요?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분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현재분사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더 봐봅시다. 뭐 지울까? 왜 지워? 접사는 왜 지워? 이미 봐. 뭐? 집중 안 해. 자, 그 다음 뭐 지워? 전 안 지워? 왜? 뒤에 같으니까, 안 같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 뭘 붙여? 이제부터 너 혼자 대답할래? 이제부터 대답 안 하면 혼자 10분 동안 계속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다 뭘 붙여요? ING? 좋아, 가보자, 그럼. 불러. John, opening the door. 그 다음. Mary found the bird. 됐나요? 얘 가보자. 맨 지우고? 브라이언 지우고? 뭐만 붙여요? ING만 붙인다고 했죠? 어디다가? 워즈에 붙일까? 파이어에 붙일까? 워즈 앞에 거에 붙여야겠죠? 플러 그럼? being fired 됐나요? 그런데 분사 부문에서 being은 어떻다? being은 어떻다?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왜 생략이 가능하지? 왜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봅시다. 모든 게 다 용어에서 출발하고, 모든 게 다 이유가 항상 똑같아요. 분사구문 왜 만든다? 기니까 줄이려고. 그치? 그래서 분사구문이 뭐다? 분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봐봐. 보세요. 아무튼 간에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아무튼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은 무조건 다 지우려고 한다고 했죠. 지우려고 하는 게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근데 생략을 할 때는, 지울 때는 아무거나 지우면 안 되지. 어떤 걸 지운다? 지워도 되는 것만 지운다고. 지우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지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지워도 되는 것들은 싹 다 지웁니다.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자, 지울 수 있는 걸 다 지워. 빙이 생략 가능하대.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얘를 지울 수 있는지. 얘를, 자, 빙 파이어드야. 그죠? 여기에서 빙을 지웠더니 뭐를 시작하게 돼요? 파이어드로 시작하네. 이게 뭐니? 파이어드, 이게 뭐예요? 일단 when Brian was fired 무슨 말이야? 브라이언이 불라니? 무슨 말이에요? 은진아 무슨 말이에요? was fired 해고되었죠? 잘렸죠? 브라이언이 잘렸을 때 그가 돈이 없었어요. 되니? 자 해고되다네. fired 무슨 형태예요? PP죠. PP가 뭐니? 다 같이 뭐야? PP 과거. 과거 뭐? 분사. 다시 PP가 뭐라고? 자, being을 지웠더니 뭘로 시작해요? 과거 분사로 시작하죠. 다시 봐. 분사구문이 뭐라고 했어? 분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뭘로만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돼요? 분사구로만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돼요. ing, 현재 분사를 지웠더니 뭘로 시작해? 과거 분사로 시작하죠. 분사구문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ed를 붙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쌤, 분사구문에서 ed로 시작하는 거 있던데요? ed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분사구문에서 ed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왜 과거 분사가 있어? 현재 분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앞에 뭘 지운 거야? being을 생략하는 경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was fired 수동태였을 때겠지. 이래니?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을 때 being fired가 될 것이고 being이 생략되니까 fired만 남은 거야.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분사구문은 ed에 붙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떨 때 ed로 시작해요? being 생략했을 때. 이래니? 수동태에서 being 생략했을 때. 됐죠? 그러면 보자. 여기에서 being pretty래. 예쁘니까 난 행복해.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느끼잖아. 쌤도 항상 느끼는데 너 안 느끼니? 느끼죠? 자, 아무튼 예쁘니까 행복해. 자, 요 상황에서 아까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어떻다? 생략 가능하다. 왜? 오, 뭐냐? 뭐하냐? 이거 이유를 시험 봐야 돼요? 다시 다 같이 being을 왜 생략이 가능해요? 한 번 남았어요. 기점. 또 대답이 안 되면 몇 분? 10분? 오케이? 자, being은 왜 생략이 가능하다? 지워도 분사로 시작하니까. 과거 분사든 뭐든 분사로 시작하니까 분사구문이 돼요. 그렇지? 자, being은 뭐가 가능해? 여기 being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얘를 지우면 뭐가 안 돼? 분사구문이 안 되죠. 그런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신. 자, 얘 품사 뭐예요? 프리티 품사 뭐야? 형용사네. 뭐라?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네. 분사하고 형용사는 레벨이 같죠. 그치? 그래서 형용사로 시작하는 것도 분사랑 레벨이 같기 때문에 얘도 분사구문으로 쳐줍니다. 인정해줘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지문을 조금 레벨 높아지었을 때 고등학교 지문이나 이런 것들 지문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미도급도 없어요. old 하고 시작합니다. old 뭐야 이거? old comma
뭐지? 이게 뭐야? 올드컵 말이야. 이게 뭐니? 어, 빙 올드인데 무슨 형태인 거야 얘는? 분사범 형태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형사로 동그라미 시작돼서 얘도 분사범 형태. 됐죠? 그래서 모든 빙은 다 어때요? 생략하는 분사범 형태.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 차려야 됩니다. 자, 메리가 뭐 했대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땠어요? 행복해요. 됐죠? 자, 뭐 지울까? 빛과 지우고 메리 지우고 뭐 붙여요? ing만 붙이면 되겠죠? 그치? 불러봐. receiving 아닌 것 같아요, 은진아? 입이 근질근질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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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아.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사범에서 여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정말 기초적인 거 기본이니까 한번 봅시다.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얘 C 뭐예요? 현재. 얘 C 뭐예요? 현재 현재네. 얘 C 뭐예요? 과거. 뭐라? 과거 현재든 과거든 전부 다 ing만 붙이면 되나? 야, 그러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요가 아니야. 집중해야 돼. 지금 그거, 지금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건 과거건 그냥 ing만 붙이면 되니? 어? 현재건 과거건 ing만 붙이면 돼요? 붙였잖아. 뭐가? 뭐가 같을 때? 시제가? 어떻게? 아, 얘가 현재, 얘가 중요한 거는, 얘가 현재냐, 과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현재고, 얘는 뭐야? 얘도 현재. 얘는 시제가 뭐야? 과거고, 여기 동사 시제가 뭐다? 과거. 시제가 같을 때 ing를 붙이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왜? 왜 얘가? 얘가 도대체 얘랑 뭔 상관인데 얘랑 얘랑 시야가 같을 때 ing를 붙이는 거야? 왜지? 이유가 뭐지? 이 이유를 이해를 하면 이 왜 이거 시야가 같을 때 붙여야 되는지 이유를 이해를 하면 이후로는 겁나 쉬워져요. 왜? 왜 얘가 자꾸 영향을 미치니? 자, 한번 봅시다. 분사구문은 이렇게 접속사,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있던 놈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ing 해가지고 주어동사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봐. 시제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아니 아니 그냥 모든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인 공간에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동사죠. 동사만이 절대적인 시제를 가질 수 있죠. 자기만의 시제를. 이해되니? 동사만이 자기만의 시제를 가진단 말이야. 여기 봐봐. 이 동사 자기 시제 가질 수 있어 없어? 동사 자기 시제를 가질 수 있어 없어? 동사니까 자기 시제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윤혁아? 이 동사 자기 시제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봐봐. 여기서 얘 다 지우고 얘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ing로 바꿔버렸죠. 봐봐. 이 ing는 자기만의 시제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태연아, 왜 얘는 자기만의 시제를 가질 수가 없죠? 맞아요. 동사가 아니잖아요. ing 붙여가지고 풀다 뭘로 변해버렸어? 형용사로 변해버렸죠.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 그니? 동사야 또 놈이 ing 붙여가지고 뭘로 변해 버렸어? 형용사로 변해 버렸어. 그럼 얘는 자기만 실 가지고 안 가죠? 자기만 실 가질 수 없어요. 그치? 그렇다면 얘는 시제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에 의존해야 될까? 동사에 의존해야 돼요. 이해되니? 얘가 의존할 수 있는 동사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귀에 여기 있죠. 이해되니? 그래서 얘한테 의존을 하는 거고 얘랑 시제가 같냐 어쩌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왜? 얘가 동사에서 뭘로 변해버리니까? 형사로 변해버리니까 시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보세요. 얘가 M 현재 시였는데 빙 하면서 시제가 있어 없어? 시제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누구에 의존해야 돼? 뒤에 있는 이 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부터는 얘랑 시제가 같으면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ing. 그러니까 ing가 붙어있다 그 말은 얘랑 시제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니? 자 보세요. 여기서 opening ing예요. 뭐에 의존해야 돼요? 뒤에 found에 의존해야죠. 왜? 얘는 뭐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시제가 뭐인 거야? 뭐랑 같은 거야? found, 과거랑 같은 시제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때는 시제가 뭐가 돼요? 시제가 뭐가 돼? 과거가 되는 거지. 왜? 뭐랑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이해되니? 이해됐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보자. 이 시제 뭐예요? 과거. 이 시제 뭐예요? 현재. 뭐라. 얘는 과거고 얘는 뭐다? 현재네. 선생님 이런 문장이 가능한가요? 봐봐. 메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니? 과거에. 어저께 받았어요. 근데 언제 행복해요? 지금 행복할 수 있잖아. 그치? 어제 아이폰 선물 받았어요. 지금 행복해 안 해? 지금도 행복할 수 있잖아. 자, 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시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어떨 때 ing 붙인다고 했다? 시제가 뒤에 거랑 같을 때. 근데 얘는 뒤에 거보다 더 어때요? 더 과거죠. 뒤에 거보다 더 과거예요. 그렇다면 ing를 쓰는 게 아니라 ing에 무슨 시제를 써야 될까요? 과거 시제를 써야지. 이해되니? 얘가 뒤에 동사보다 한 시제가 더 과거니까 ing를 쓰는 게 아니라 ing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어? 내가 ing의 과거 시제가 뭐였지? 대중교육이었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에다는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붙인다? 어? 지금 여기 아니? 지금 본 적 있니? 어, 자. ing를 붙이기 아니라 뭘 붙인다? 여기다는? having pp를 붙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세연아, received의 having pp 형태는 뭘까요? 그렇지. 현재 뭐라고 썼는데? having received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제 이거 이해되니? 이제 명확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뭐 쓸까요? 여기 쓰면 될 것이야. 됐나? 자, 여기 지워보자. 뭘 지울까요? 여기까지 지우고. 자, 세근아 해결해보자, 이제. 자, 여기까지 지웠어요. 그 다음 해결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에다 뽑자? ing. 됐어요? 그래서, ing의 과거시제. 아, 이 말을 하는 거였구나. 나 또 ing 붙이란 말인 줄 알았네. ing의 과거시제가 뭔데? having pp. 뭐 어떻게 된 거야? having. 자, 얘 having pp를 쓰면 되죠. 그치? having been ing. 아, having been fired 쓰면 되겠죠.
이게 되니? 그쵸? 이렇게 쓰면 돼요. 개 쉬워요. 이유만 딱 짚고 가면 엄청나게 쉬워져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분석문에서 뭘 생략하는 게 있더라? 자, 분사문에 뭐가 생략하는 게? 비행이 생략하는 게 있죠. 근데, 비행의 과거는 뭐예요? 비행의 과거시제. 비행의 과거시제 뭐야? having been이죠. 왜? ing의 과거는 뭐니까? having been이니까. 비행의 과거는 뭐다? having been이네. 비행은 생략 가능했었죠. 그치?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이해 됐나요? 이게 얘랑 얘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랬죠? 그래서 having been 어떻다? 생략? 가능하다. 이해되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좀 보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부정문이래요. 부정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맨 처음에 뭐 할까? 맨 처음에 뭐 할까? 에서 없애고, 그 다음. 아예 지우고, 그 다음. ing, 왜? 왜 ing 붙여요? 시제가 didn't, 뭐야? 과거, asked, 과거. 그래서 뭐만 붙이면 돼? ing만 붙이면 되죠? 붙여봐, 그럼 어떻게 돼? 이제 ing 붙이면 어떻게 돼? 윤혁, ing 붙이면 어떻게 되니? 어? 여기도 안 붙이니, 얘는? 그래서 어떤 놈들은 디든팅 그러고 있더라. 미쳐버리겠어요. 디든팅이 뭐야, 디든팅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doing, not. 자, 그려봅시다. 이것도 아주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이 문장도 아주 기초에서 시작해요. 앞으로 이제 모든, 뭐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모든 어떤 응용하는 상황에서는, 응용하는 상황에서 부정문이 나와버렸다. 아니면 의문문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not입니다. not이에요. 지금 여기서 didn't know는 뭐에다가 not을 붙였죠? 그거 아닐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방금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didn't know는 뭐에다가 not을 붙였어요? 뭐에다가 낫을 붙였죠? did에 낫을 붙였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뭐에다가 낫을 붙였어? 한번 봅시다. I play the piano. 자, 이 문장에서 play에다가 낫을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don't play the piano. 봐봐. 나 지금 어디에다 낫을 붙였어? play에다가 낫을 붙였더니 뭐가 됐어요? don't play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는 뭐에다 낫을 붙였어요? do에다 낫을 붙였니? do에다 낫을 붙였어요? 아니죠. 뭐에다 낫을 붙였어요? play. 만약에 played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didn't죠. 그지? didn't play. 자, 그러면 didn't play는 뭐에다 낫 붙였어요? played에다 낫 붙인 거야. 이해되니? 주문을 튀어나온 거야, 저 동사는. 낫 붙이려고. 됐죠? 자, 그러면 didn't know는 뭐에다 낫 붙였을까요? knew에다 낫 붙였겠죠. 그지? 그 말은. 여기에서 didn't know에서 낫을 빼면 뭐가 돼요? didn't know에서 낫을 빼면 뭐가 돼? new가 돼. 그래서 not을 뺐습니다. 자, 이거 not이에요.
낫이야. 자, not best. 그럼 뭐가 돼, 얘는? 얘는 as I knew가 되죠. 이 상태에서 분사를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뭐 붙여요? 붙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 뭐뭐 ing랑 having pp랑 두 가지 뭐 보면 되겠어? ing만 붙이면 되겠죠? c 같으니까 이 되니? ing 붙이면 어떻게 돼? knowing이 되겠다. 그쵸? 자, knowing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뭐한 상황이야? not을 뺀 상황이죠. 그치? 그러면 분석을 또 뭐 붙여야 되겠어? 다시 뺐던 not을 붙여야지. 그치? ing에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되니? 자, playing이 있습니다. playing에 not 붙이면 어떻게 돼요? playing에 not 붙이면? 되게 심플합니다. playing에 not 붙이면 뭐가 될까? 앞에 not만 붙이면 돼요. 아씨, 왜요? 아니, playing은, 아까 playing은 not 붙이면 어떻게 됐어? don't play가 됐지. 아니,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뭐 어디 갔어? 왜 몰라? 자, 뭐야? 몰라? 뭐래? 이게 뭐냐? 자, play는 나쁘지면 뭐가 돼? don't play가 됐잖아. 그치? 근데 왜 playing은 나쁘지면 not playing이 돼요? 왜 그래? 보세요. 이것도 모든 게 다 품사에서 시작합니다. 얘 품사 뭐예요? 동사죠. 동사에 not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조동사가 필요하지. 조동사 뭐하는 놈이야? 동사 도와주는 놈이죠. playing, 품사 뭐예요? 분사니까 형용사죠. 형사에 not 붙인데 동사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조동사는 동사 도와주는 놈이지 형사 도와주는 놈이 아니잖아. 얘한테는 playing은 ing를 붙이면 ing나 투부정사를 붙이면 품사가 변하기 때문에 동사에서 다른 품사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두 같으면 안 붙어요, 두 동사. 그럼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만만 붙이면 끝나요. 이해 되니? 자, 그럼 다시. not을 뺐더니 new가 됐어요. new를 갖다가 분사문 만든 건 뭐가 됐어? knowing이 됐죠. 다시 뭐 붙여야 돼? not 붙여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not knowing이 됩니다. 됐나요? 이것만 하고 좀 쉽시다. 이것만 하고 좀 쉬자. 자, 뭐 지울까? Let's 지우고 그다 Mary 뭐 붙여요? 왜? C가 다르죠? 얘는 C 뭐야? 과거 얘는? 현재. 그래서 having pp 붙이죠. 근데 뭐 붙어있어? not 붙어있네. 그쵸? 그러면 not을 먼저 어떻게 해라? 빼라. 됐죠? not 빼고 having pp 붙여. 그럼 어떻게 해? having received가 되겠네. 근데 뭐 붙여야 돼, 이제? 나, 어디다 붙여요? 이게 됐나요? 네, 10분 더 쉬었다 합시다. 왜? 네. 이렇게까지 안 지났어요? 빠르다 빨리 갔단 말이야, 늦게 갔단 말이야? 시간이 겁나 늦게 가요.
따뜻하니까 졸리면 자도 되는 게임 한 번 합시다. 걸린 사람 졸리면 자도 되기. 오케이. 자, 걸린 사람 졸리면 자도 되기. 아 근데 이거 하나 잘 걸릴 것 같은데. 하나 잘 걸릴 것 같아. 전쟁! 채영이 자고 싶었는데. 생각 안 했다. 그지? 어, 오케이.
은진이 조용히 자세요. 알겠죠? 뭐야, 깜짝이야. 이거. 스릴이. 몰라. 아, 장난 아니구나. 대신, 은진아. 너는 자고 되는데, 다른 학생 자면 네가 깨워줘야 돼. 알겠죠? 하, 내일 어디 가니? 내일 어디 가는 사람 있어요? 어디 가요? 은정이 이제 죽다 살아나가지고 은정이 어디 안 갈 것 같고 죽으니까 은정이 어디 가니? 안 가요? 이게 무슨 날인지는 아니? 가족끼리 요즘에 막 어디 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 뭐 안 온 애도 있어 오늘 뭐 가족끼리 어디 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연말이라서 자 요거 하나만 보고 문제를 한번 같이 좀 볼게요. 글쓰시기 보면 어떡해. 자, 얘 분사문 만들어 보자. if 없어요. you 없어요. ing 붙여요.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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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 ing 붙여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는 좀 디테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알겠니? 이게 무슨 문장이야? 아니 뭐 무슨 문장인지 몰라요? 해석해봐. 만약 네가 서련이에요. 술 아니에요. 네가 서련이를 만나면 너는 뭐한데? Get blind? 눈이 멀 거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네가 서련이를 보면 눈이 먼다는 말인가? 아무튼 자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 뭐예요? 이 문장 뭐예요? 대답해 빨리. 왜 이렇게 모르는 지금 못 배운 사람들처럼 왜 그래? 세연아 이거 뭐야? 이 문장. 응? 이 문장 뭐야? 저 갑자기 또 고민한 척 하네 저거. 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은진아 이거 뭐야? 그렇지. 뭐야? 테스트가 부족하니 아직? 그래마 프레임을 그토록 많이 봤는데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어요? 가정법 뭐뭐 있어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있죠? 가정법 과거 어떻게 생겼어요? if 잘한다. if 아하, 과거 would 동사 원형이 되죠. 가장 과거 완료는 if had pp 그 다음 would had pp 됐나요? 얘네가 가정법 과거 완료죠. 또 뭐가 있어요? 조건절. 얘는 가정법 아니야. 그지? 얘는 가정법 아닙니다. 조건절 어떻게 생겼어요? if 현재 will 동사 원형이죠. 됐니? 이거 뭐야? 조건절이네. 조건절이죠. 한번 보세요. if 현재 will 동사 원형이죠. 이거 뭐다? 조건절. 어라. 쌤. 얘랑 얘는 시제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야? 얘랑 얘는 같은 시제죠. 조건절이.
얘랑 메시지가 같은 놈이죠. 얘랑 메시지가 같은 놈이에요. 조건절이기 때문에 얘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시제가 같아요. 한 시제가 더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 됐나요? 그래서 if 조건절일 때는 얘랑 얘가 시제가 같은 것이야. 됐나? 그럼 뭘 붙일까요 여기에? ing 붙이면 되겠지. 응? 보세요. 불러봐. 어? 미팅. 응?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됐나요? 자, 이해 보자. 어떻게 할까요? S 주고 끝났어요? 이루어서 하시에요? 어디다가? 보세에다가 ing 플러그 if being hot yesterday 됐나요? 됐나요? 제이 몰라 니네가 하란데 말거야. 빙은 왜요? 왜요? 분석문에서 빙은 어땠어요? 생략이 가능했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빙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서만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 생략해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는 생략 안 해요. 이 빙 하시에요. 이해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다 풀려요. 봅시다. 어떻게 보이냐? 뭐야? 이렇게 설마. 숙제가 몇 페이지였죠? 88에서 96까지였죠? 95까지.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이런 거 맞아요. 이게 뭐 하는 동안 때, 부대 상환, 이유, 양보 조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얘 한번 보자. 어떻게 할까요? if 생략 유 생략. 왜 ing 붙여요? 조건절이죠. 시제가 어떻게 두 개? 같아요. 되니? 답 뭐야? behaving 하면 되겠죠. 되니? 자, 자, 얘 어때요? 그래서 어때? 뭐가 틀렸어?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coming이죠. 계신네. 그지? 오, 그런 거 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없어요, 이제. 자. 자, 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6번? 와우 생략. 쉬 생략. 어따가? 무엇에 ing? 맞아요? 왜 ing 붙였어요? 시제가? 시제가 같아요? was broke. 같네. 그쵸? 그럼 불러봐. being washing the dishes. 끝났어요? 아니, 그니까, 우리 썼다 치고. 끝났어요? 끝났어, 어땠어? 아니, 끝났어요, 어땠어요? 네? 끝났어요, 어땠어요? 저기요! 끝났어요, 어땠어요? 네? 아니, 대답을 해봐. 왜? 분석문에서 빙 생략했죠?
어떨 때만 생략 안 했니? 맨 앞이 아닐 때. 얘 생략했네. 그, 왜 생략이 가능해요? 워싱이 뭐야? 현재 분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BING네. 무슨 형이야, 얘는? 진행형의 ING는 뭐지? 현재 분사였죠. 그지? B 플러스 ING에서 ING는 현재 분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분사야. Being을 지웠더니 뭘로 시작해? 현재 분사로 시작해. 이해되니? 네,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완료형 분사구문 뭐만지는 알겠죠? 이제. 그치? 근데 이게 완료 시제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해. 이거 완료 시제니? having pp가 완료 시제예요? 아니야. 무슨 시제야? ing의 과거 시제야. 이해됐죠? 그 개념이 잡히면 얘는 되게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빙은 왜 지웠어요? left 뭘로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 과거 분사로 시작했죠. having been은 왜 지웠어요? 뭐예요, 과거 시제야? being의 과거 시제. 됐나요? 그러면 끝나요. 볼 거 없어요. 자, 이 한번 봅시다. 뭐 지울까요? after 지우고, 이 지우고. 동사 뭐야? 동사 뭐야? 불러 빨리, 동사 뭐야? 헤드 프로덕트가 동사네. 무슨 시예요? 훔치지 말고.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뭔데? 몰라? 야, 왜 그래? 못 배운 애처럼. 못 배운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 과거 완료가 PP야? PP는 뭐야? 과거? 분사야. 과거 완료가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뭐 소리 할래? 이 뭐야? 이게 뭐야? 대과거. 대과거 어떻게 생겼어? 바로? 헤드. PP죠. 근데 무슨 형태야? 과거 완료죠. 그럼 얘는 과거 완료야, 대과거야? 얘는 과거 완료야, 대과거야? 어? 쉽게 말합시다. 쉽게 합시다. 대과거랑 과거랑 똑같아요. 이해 되니? 그냥 과거 완료하면 아 대과거 끝나요. 됐나요? 디테일한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디테일한 거 필요 없어. 그냥 과거 완료는 어떨 때만 쓰인다? 어떨 때만 쓰인다? 대과거로만 쓰인다. 됐죠? 자,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제가 과거 완료 즉 대과거. 얘 시제 뭐야? 과거. 어때? 어때? 어떻게? 얘가 현시제가 더, 얘가 더 과거네. 뭘 붙일까? 뭘 붙일까? 저기요, 뭘 붙일까요? having pp를 붙여야겠죠. 그치? 헤드 프로덕트에서 having pp를 붙여보세요. 뭔가 좀 곤란한가요? 이제 곤란한 일이 있니? 이거봐. 헤드 프로덕트에다가 헤드 PP를 붙여봐. 곤란하니? 곤란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분사구문 끝납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끝나요. 더 복잡한 거 없어요. 여기 넘어가면 진짜 복잡한 게 없어. 봐봐. 보세요. 소리가 있습니다. ing 붙여봐. ing 붙여봐. played. 됐죠? 그러면
미안해요. 플레임이죠.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플레이 뒤에다가 ing 붙여봐. ing 붙여봐. 플레이딩 그럴래? ing 붙여봐 여기다. 자, 이미 우리 했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했습니다. 볼래요? 했나 안 했나? 봐봐. 오픈 뒤에다가 ing를 붙였더니 뭐가 됐어요? 오프닝이 됐네? 했지? 다시 플레이 뒤에다가 ing 붙여봐. 뭐가 돼? 플레잉이네. 자, 플레이 ing는? 얘는 플레잉. 플레이 되는 ing 붙이면 플레잉. 얘 시제 뭐예요? 현재. 얘는 과거. 자, 그러면 대과거는 뭐야? 해 드 플레이 드겠죠? 얘 대과거. 현재 시에다 ing 붙이면 뭐가 돼요? 플레잉. 과거 시에 ing 붙이면 뭐가 돼요? 플레잉. 대과거 헤드 플레이드 ing 붙이면 뭐가 될까요? 플레이잉이죠. 봐봐, 시제가 의미가 없다고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봐봐,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 현재 시에다도 ing 붙이면 플레잉이야. 과거 시제에 ing 붙이면 플레잉이야. 그지? 대과거에다 ing 붙이면 뭐가 돼요? 플레잉이에요. 왜냐면 ing만 붙이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ing 형태만 써라 그 말이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볼까요? 플레이에다가 having pp를 붙여보세요. 플레이에다 having pp. having 생각나 뭐야? having played죠. 자, 그러면 played에다가 having pp를 붙여보세요. having played야. had played에다가 having pp를 붙여보세요. having played.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 형태를 그냥 써라. 됐니?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네. 되니? 그냥 having pp 형태를 쓰면 돼요. 어떻게? having worked. 이게 이해되면 분사문은 고는 과정까지 끝입니다. 없어요. 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얘 한번 3번 볼까? 3번 어떻게 해요? 자, S 지우고 T 지우고 그 다음 여기 C 뭐야? 대과거. 여기는 과거. 어떻게 할까? 목소리를 안 들린 것 같아. having pp를 붙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 having drunk. 됐니? drunk가 이 자체가 pp죠. 이 자체가 pp예요. drink, drink, drunk. 됐죠? 와, 쉽다. 그지? 어렵지 않죠? 자, 얘 가보자. 얘 뭐 지울까? s 지우고 t 지우고. 그지? 로딩이 잠깐 필요하죠? 뭐 붙여? 왜? 과거, 과거니까 ing만 붙이면 되잖아. 그쵸? 불러, 불러. 뭐? being. 아. 자, 예, x가 goose로 발음이 나죠. 따라 해볼까? exhaust. exhaust. 그래서 exhausted죠. 다시 읽어볼까? exhausted. 자, 그럼 어떻게 할까? being exhausted. 이랬나요? 근데 한 칸밖에 없다. being 생략. 되니? 아, 그러면 이제 분석은 끝나요. 진짜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뒤에는 이제 해보면, 이건 이제 해보면 그냥 다 고놈이 고놈입니다. 자,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독립분사구. 독립분사구. 무슨 투사 같은 느낌이 들죠? 독립분사구.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이거 문제라고 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겁나 어려워 보이게끔 해놓은 것 뿐이야. 그럴까? 독립분사구문이 무슨 말이냐? 읽어봐. 분사구문과 주절의 주어가 어라? 그때 어떻게 할 거 아니? 주절 주어를 생략? 안 해. 그거야.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네. 그죠? 봐봐. It being fine 됐어요. 원래는 뭐야? As it was fine이죠. 되니? 이거 분사구문 한테 어떻게 할까? 뭐 지울까? As 지우고. 뒀다가. It 지워 마라? It 지워 마라? 안 지워, 왜? 얘랑 주어가 다르니까. 그치? 윤정아, 뭐 붙여? 뭐 붙여? 뭘 붙일까? ing 붙여야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하죠? 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 시제가 어때? was, went. 시제가 같아 틀려. 같죠? 뭘 붙이면 돼? ing 불러, 그러면. if, being, fine이네. being 생략? 왜? 맨 앞에 아니니까. 이게 됐나요? 그게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됐죠? 또 입도 겁나 어려운 소리로 되게 있어 보인 척 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니? 위에서. 윤혁아. 윤혁이 졸린 건 아까 못 닿지. 지금 졸고 있어도 안 돼. 뭐라고 적어놨어요?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 겁나 있어 보이게 해놨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의미상 주어가 그냥 일반인인데. 얘는 습관적으로 쓰는 문장이에요. General speaking.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말해서 누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는데? 거기서 friendly speaking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friendly 아 frank라는 뜻이구나. 그냥 friendly가 무슨 말이죠? 솔직한이라 뜻이죠. frank가 그럼 friendly speaking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considering 무슨 뜻이야? 고려했을 때, 고려하면서라는 뜻이네. 누가 고려하는데?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considering에 주어가. 자, 분사구문은 주어는 왜 생략해? 세연아, 왜 생략해? 자, 얘 생략했어, 안 했어? considering. 주어 생략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주어가 있다면 여기 있었어야겠죠? 주어가 없네? 생략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 미안해요. 했어요. 내가 미쳐가잖아. 다시. 주어를 생략했죠? 그 말은 어떻다? 뒤에랑 주어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는 주어가 어떤데? 일반인일 경우에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고려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안 할 거예요. 더 안 할게요. 지금 죽어가려고 하니까. 문법은 더 안 할게요. 됐죠? 이렇게 짧게만 할까요? 야, 이건 뭐지, 야, 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짧고 굵게 갑시다. 오케이? 알았어. 현진아, 그러면 잠깐 쉬는 타임에 노래 한 곡 해볼까? 노래할래? 춤추래? 둘째 하나 골라봐. 어? 근데 안 할 거야? 윤정이가 춤을 그렇게 잘 춘다면서? 소문났던데? 이정아, 네이버에 떴어? 못 봤어, 아직? 이정아, 어떤 춤이 좋아? 어? 아하. 그래요?
진짜 짧고 굵게만 봅시다. 우리 책 지금 꿀도 보기 싫잖아. 흥진아, 그지? 짧고 굵게. 자, 해석을 빠르게 해결을 하면 이제 끝냅시다. 되겠죠? 자, 일단 예, 분석부터 해보자. 뭐가? lawn mower 주어. 그 다음 뭐가? drones가 동사. 그 다음 괄호 해석해봐. 주어 동사만 해석해봐. lawn mower가 뭐야? mower?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런 집이 거의 없어요. 잔디 있는 집이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lawn mower 무슨 말이야? 잔디 깎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 잔디도 잔디가 없는데. 잔디 깎는 사람이 드럼. 어? 어디서 봤어 이거? 드럼 맞아요. 드럼. 우리 드럼 알지? 드럼 무슨 소리나? 드럼 근처에 가봤어? 드럼 근처에 가면 무슨 소리나? 볼 때 소리 나죠? 윙 한 소리 나잖아. 드럼 그 소리입니다. 윙 한 소리예요. 자, 뭐래? 사람이건 또는 뭐일까? 기계건. 그게 어떻게? 어떤 소리네요? 윙 하는 소리 낸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In that distance. 자, 해석본을 꺼내지. 해석본이라기보다도 그 해석본도 꺼내고 아까 분석했던 것도 같이 꺼내세요. 분역기도 같이 꺼내세요. 그래서 분석할 때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야 돼. 알겠죠? 그 영어 원본 어디 갔어? 꺼내세요. 자, 자기가 분석했던 거랑 다르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표기하세요. 왜냐면 시험 보는 거 알죠? 오늘 만약에 이게 호응이 오늘 안 좋으면 오늘 볼 수도 있겠고, 오늘 막 되게 막 학생 열심히 탁 하다 보면 오늘 좀 안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in the distance 무슨 말이야? 저 멀리에서 라는 뜻이네. distance가 뭔데? 응? 의미한다고? 지금 의미할 것 같아요? distance가 뭐야? 거리라는 뜻이죠. 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라는 뜻이네. 땡. 그리고 a warm breeze가 뭐니? breeze는 뭐예요? 무슨 바람? 산들바람이죠. 그치? warm breeze가 뭐한대요? 분다. 고하지 말고 분다. 그죠? 분다. 어디? 뭘 통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까요? 어디까지 볼까요? 뒤로부터 윈도우까지. 왜? 왜 윈도우까지 묶어? 이거 이렇게 표기 안 되는 사람 빨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하세요. 왜 윈도우까지야? 들어가 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됐죠? 그 다음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형태일까요?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응?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자, 판단합시다. 그거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다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보자. 만약에 동명사라면, 동명사는 품사 뭐야?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죠. 그치? 이거 무슨 역할해? 주먹고 또 전목의 역할을 하겠죠. 주어야? 목적어야? 자, breeze가 바람이 분다. 나르는 것을 옮기는 것을 분다. 어때요? 목적어 돼요 안 돼요? 바람이 분다 나르는 것을.
옮기는 것을. 오케이. 자, 이거 오늘 좀 한 가지 알려줄게요. 이제 이런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진짜 많을 거야. 앞으로는 진짜 많을 거야. 얘가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얘가 목적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봐봐. 나는 먹는다.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나는 먹는다.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나는 가지고 있다.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나는 간다.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뭐예요? 맞아요. 을. 뒤에 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만 본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친구한테 야 나 먹는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해? 뭘? 이라고 하겠죠? 그치? 뭘? 이게 뭐 무엇을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 됐나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야. 자 봐봐. 바람이 분다.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바람이 분다.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친구한테 야 바람이 분다. 그랬더니 뭘? 미친놈이죠? 그치? 뭘 어쩌라고 그런 소리야? 뭘이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럼 이게 목적어야 아니야? 목적어일 리가 없네. 자,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 아닙니다. 뭐야? 블로그에 보호가 나올 일이 없죠? 보호도 아니네. 전세 목적어야? 전치사가 있어요? 바로 앞에? 없죠? 얘는 절대 뭐가 아니야? 동명사 아니야? 얘는 뭐야? 현재부터 해석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면서죠. 한이나 하는이나 똑같아요. 하면서. 자, 그럼 해석해보죠. breeze. 바람이 분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얘를 얘기를 해주자면, carrying이 아니라 carrying in이죠. carry in 무슨 말일까요? carry in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안으로 옮기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carrying in 무슨 말일까요? carrying in. 분산해서 어떻게 한다고? 한, 하면서. 어떻게 봐. 안으로 옮기면서죠. 뭘? The scent. 향기를 어떤 향기야? of부터 무슨 향기야? 자, freshly 무슨 말이야? 신선하게 컷 잘 뭐 잘 뭐 잘이야 이게 잘? 왜 잘라지니야? 이게 왜 잘라지니? 아니 왜 잘라지니라고 해서 그래요? 예? 아니 왜 잘리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아니 왜 잘리냐? 송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형태예요? 컵 그레스. 이게 무슨 형태예요? 그렇죠. PP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그래? 잘라진 풀이죠. 신선하게 잘라진 풀의 뭐? 향기를 carrying in. 안으로 옮기면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림이 그러시나요? 자, 잔디 깎는 기계가 윙 하고 소리냅니다. 저 멀리에서. 그쵸? 그리고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어와요. 어디로? 열린 창문으로. 뭐 하면서? 향기를 들여보내면서겠죠? 어디로? 뭐, 어떤 향기를?
신선하게 잘린 풀의 향기. 됐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장 유형만 보고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어떻게 할까요? What color do you like? 자, 너네가 쓴 거예요. 분석하세요. 주어. You 주어 동사. Do like가 동사. 그 다음. 뭐가? What color가 목적어죠. 되니? 너는 do like, 좋아한다, 뭘? 무슨 색깔을. 그래서 의문문 하면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가 됐어요. 되니?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문장 분석하세요. 분석하세요, 빨리. That's made it. 주어, 좋아. 또. Does it bring it? 동사, 그 다음. What memories가? 목적어, 잘하네. 그 다음. To mind는? 괄호. 좋아요. 해석해보자. 해석합니다. 저 냄새는 가져 온다야? 의문문인데 가져 올까 오니 하든지 안 오게 하세요. 자, 그 냄새는 does bring 가져 올까 목적어니까 what memories. 아까 여기서 what color는 어떻게 해석했어? 무슨 색깔이었죠? What memories? 무슨 기억을? 자, 의역해 봅시다. 의역해 보자. 의역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거는 무슨 역이에요? 직역이죠. 직독직해야 이게. 직,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직역입니다. 의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의미 살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먹었다 밥을. 이거 의역해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거 의역해보세요. 무슨 기억을 가져오니? To mind. To mind. 마음속에. 됐나요? 마음속에 그 냄새는 어떤 생각을 가져오냐? 한 말이네. 됐나요? 자, you are writing. 뭐였네요? 어디서 볼까? Maybe you see your father mowing. 분석하자, 주어. You, 주어, 동사. See, 그 다음. Your father, 목적, 그 다음. Mowing이 목적격고 왜? 태어나 왜? 아빠가 행동하니까 뭐 맞아요 라는 말인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볼까요? C가지 C가 무조건 동사지.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몇 점이 동사예요? 5형식 동사. 됐죠? 맞는 말이에요. 아빠가 행동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가자면 C가 동사니까 지각동사니까. 됐죠? 테스트해보자. 나는 본다. 왜 아빠가 잔디를 깎는 것을. 또는 테스트해보자. 해서 너는 자전거를 다시. 그렇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되겠죠. 아이들과 함께 down the street 길에서 어떤 너가
자랐던 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한 문장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떤 문장이 있냐.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분석해보자. 자, 이러한 이유로, your memory, 주어, 그 다음, 캔부터 어디까지? Can be improved가 동사. 됐죠? 그 다음. If Nemo, the learning 주어, was done, 동사. 캔부터 어디까지? Princess 아니에요. 읽어봐. Presence죠? Presence. Present는 뭐야? Present는 선물, 또 뭔 뜻이야? 이건 중요해, 알아야죠. Present가 선물. 또 무슨 뜻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현재 주어진 삶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Present 뭔 뜻이에요? 현재라는 뜻이죠. 이해되니? 자, Present는 현재. 자, The Presence는 뭐예요? 얘는 어떤 현재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존재란 뜻입니다. 자, 인부터 어디까지 묶을까? Presence까지 묶겠죠? 그 다음 Of부터 어디까지? Sent까지 됐나요?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Sent가 주어, is가 동사, 뭐라 present가 뭐였지? 또는, 자, 얘는 뭘까요? 인정성도. 뭐겠죠. 그 다음, after 어디까지? time까지. of? 네, 자, 해석해보고 끝내자. 자, 너의 기억은? improve가 뭐야? prove 아니죠? improve죠? prove가 증명하다고? 항상. 다시 해볼까? 너의 기억은? 향상시키다야? 될 수 있다. 좋아요. 그래서, 만약 배우는 것이, 자, was done. 자, 끝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be done 하면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두가 뭔 뜻이야? 하다의 수동태. 하다의 수동태는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하다의 수동태. 자, 이게 숙제입니다. 내가 숙제를 하죠. 숙제는 배워지는 거지. 이해되니? 자, 배움이 배워 진다면 in the presence 아니 맞죠? 언제? 존재 안에서 뭐해? 향기의 존재 안에서. 다시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파악해봅시다. 너의 기억은 뭐한데? 향상될 수 있어. 만약 배움이 되어진다면 존재 안에서. 무슨 말이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 파악만 해봐. 이 말을 의미 파악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해석을 한 이유는 의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 다 했는데 의미 파악 못하면 황이야. 다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말, 무슨 의미지? 너의 기억은 향상될 수 있다. 만약 배움이 행해진다면 냄새에 존재하였어. 무슨 말이지? 이거 전체 문제 해석해봤죠? 무슨 내용이었어요? 뭘 도와줘?
기억하는 걸 도와주죠. 그 말이네. 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 파악해서 말해봐, 이거 풀어서. 쉽게 풀어서 말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안 파악. 그거만 풀어.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의미 파악하세요. 향기 존재를 알게 되면, 참고로 얘는 목적어가 아니죠. 향기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안에서. 그러니까 향기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라는 뜻이네요. 향기가 있는 속에서. 즉, 이제 뭐냐. 향기가 기억이 오래 남다. 뭐 그 말 하고 있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너의 기억력이 향상될 거래. 배움이 향기 존재 하에서 행해진다면, 즉 네가 공부할 때 어떤 향기가 나면 기억을 잘할 거래. 됐나요? 그리고 그 똑같은 냄새가 is present. presence가 뭐였어? 존재였죠. 그러면 그 향기가 is present. 존재한다면 at the time 어떤 of recall. 상기시키는 그 시간, 즉,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네가 공부할 때, 어떤, 음식 냄새를 맡았어. 떡볶이 냄새를 맡았단 말이야, 공부할 때. 근데, 시험 볼 때, 떡볶이 냄새가 나. 그러면, 그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난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되겠어요? 더 하지 맙시다. 되겠어요? 아유, 열심히 했네. 자, 숙제만 잡고 갑시다. 되겠죠? 오늘, 테스트 좀 못 끝낸 학생 있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5방 합시다. 5방 하고 집에 갑시다. 되겠죠? 괜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하필 단어를 안 봤어요? 단어 건너뛰고 대신에 인증 테스트는 봐야 되니까 잘 외워는 두세요. 알겠죠? 자, 숙제합니다. 자, 은진이 13에서 15 단어. 자, 윤정이 5, 6. 우리 현진이 3에서 5. 세연이 19에서 20. 윤혁이 5, 6. 현수 6, 5. 자, 그래머 프레임 2 테스트 볼게요. 왜 그래? 너는 아직도 이걸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지. 자, 그리고 writing-wise는 조금 수정을 해봅시다. 자, writing-wise 잠깐 줘고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사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혹시 안 풀었던 학생은 뭐 이제 잘 다시 풀어야 될 것이고, 혹시 풀었던 학생은 88쪽부터 99쪽까지만 합시다. 풀어 있는 학생들은 잘 안 풀렸던 것들 잘 푸세요. 88부터 99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리더스뱅크 5 유닛 13. 13번을 문장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어오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